제가 숙제하고 제가 잘 봐요. 아, 다자. 나 생각해. 아, 내가 나서. 邀请到 Speka 过来跟我们一起合作，谢谢。好，谢谢关系，感谢他给我们提供这么好的场地，对不对？那再次感谢独立他们，谢谢他们，谢谢他们，掌声。那么现在是由记者发问一些问题，那裁判，现在给他们提问一些问题。
She said something about the scenery when she got up this morning was very pretty or something. OK， 我们以调节一下问。我以前也是名品出身的嘛。
有很多问题想要问，那么想问一下他们就是后天在 K-pop 上面，在 K-pop 上面跟 Girl Generation 有没有对唱？那么他们准备的节目是什么？因为我知道很多很多的华人的年轻朋友都要参加演唱会。啊，新加坡的朋友，네 저희가 K-pop에서 부를 공연 총 다섯 곡인데요. 공모는 참 무서워요. 제가 K-pop 중에 네, 첫 번째 곡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활동했었던 유도노와 이首歌는 하면 마지막에서 활동을 준비했고요. 네, 마지막으로 활동했었던 유도노 러브미라는 곡인데요. 유도노 러브미 유도노 러브미 아주 좋은 곡입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또 저희가 아카펠라로 노디길이랑 땡큐라는 곡을 연결해서 준비를 했어요. 네, 第二首歌是把那几首 노디길，然后，and thank you，然后他这首歌并在一起唱第二首歌。 네, 또 그리고 세 번째 곡으로는 第三首歌是 대망의 곡이죠. 最火的一首歌叫 U D， 阿迪，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활동했었던 노래 중에 제가 진짜 좋아했던 노래인데요, Thank You라는 곡. Thank You. 第四首歌是他们这次活动上他们准备的那个 Thank You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저희 다섯 명 모두가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요. 그게 희망찬 곡이죠? 트나이. 네, 最后一首歌是他们五个人都所有 member 都比较喜欢的一首歌叫 트나이. 총 다섯 곡. 네, 总共就是这五首歌。 其实我想问几个问题啊，就是啊，我觉得就是大家就是一个团体嘛，那在一起训练的时候，录歌的时候就是什么东西比较开心的，然后比较难过的。那你们觉得最辛苦的是什么？就是在录，从你们到现在。 다 보니까 그런 연습하는 시간이 혼자 하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길고요. 他们说，辛苦的地方也不少，因为他们要练习的时候合音很重要，这个东西要需要很多配合来完成。 네, 근데 그렇지만 또 저희 다섯 명이서 할 수 있는 곡이 더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然后说，一首歌五个人来演示的话，会演出演示出别人演示不出来的那些形态，然后可以演示出各种类型的。